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 유형자산 그 처분까지 이제 봤는데요. 처분 시 또는 이제 폐기 시그 회계 처리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공식은 여러분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자산 취득부터 처분, 폐기까지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심각한 시장가치 하락, 마모나 급속한 진보와 제조공정의 변경, 재해 등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으로부터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이 현재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회계에서 손상이라고 합니다. 손상은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럴 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 해당이 되는 화재 잠깐 볼게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건물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장부에다 써놓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즉시 팔았을 때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 보면 그 금액의 차이가 현재에 미달될 수 있어요. 장부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써놨는데 화재로 인해서 크게 손상을 입어서 500만 원 밖에 가치가 안 간다. 그러면 500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을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네. 그리고 그만큼을 자산에서 빼야 되는 거죠. 유형자산을 갖다가 차감할 때는 직접 빼지 않고요. 특정 계정감을 가지고 빼요. 이를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할 때에도 감가상각 누계구로 뺐잖아요. 직접 해당되는 계정을 가지고 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접법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손상도 간접법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500만 원 손상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써서 얘도 자산의 감소 해당된 유형자산에서 차감해요. 유형자산 밑에다가 쓰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 그 밑에다가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쓰고 그 회수 가능액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두개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순 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러한 손상차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요 매년 매기 결산할 때마다 판단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매 보고 기간 말보다 유형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손상차손 환입의 인식 여부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화재는 그럴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제조공정의 변경으로 손상을 봤는데 다시 변경으로 인해서 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해서 수익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입의 그 최대 금액은요. 손상차손 인식한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입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손상차손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유형자산 중에 그 토지하고 건물은 그 가치가 평가하는데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례에서 많이 보면 토지하고 건물의 그 가치가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땅값이 상승하고 건물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취득하고 나면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노후화가 되니까 이 진부화가 돼서 근데 대략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유형자산 쪽에서 재평가 모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취득하고 나면 그거 처분할 때까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 계속 비용 처리해서 마지막에 최종 처분을 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여러분 온가 무형이라고 그래요. 취득한 온가 상태에서 계속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혹시 손상차손이 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그 장부에다 계속 써서 마지막 최종 처분 폐기까지 이렇게 회계 처리해 가는 게 일반적인 모형인데 문제는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대리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 실제 회계 예상에 있는 장부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재평가 모형을 만들었어요. 재평가 모형은요, 최초 인식한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과 혹시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다면 그걸 차감한 상태에서 재평가를 했을 때그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올랐다 그러면은 이익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평가일에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크다면 그걸 이익 처리하는데 그 이익을 재평가이익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갖다가 자본으로 분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단기 손익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면 보고 기간 말에 주기적으로 수행하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온가 매형 재평가 모형은요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이에요. 하나를 갖다가 정치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재평가하기 싫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온가 매형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평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주로 재평가 모형을 택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택할 수 있는 거고요. 택했다면 계속 평가해야 돼요. 공정가치를 계속 평가해서 주기적으로. 회계는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랐다면, 공정가치가 올랐다면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그 이익은 자본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토지를 100만 원 취득했는데 공정가치가 기말에 200이 됐어요. 당사가 재평가 모형을 택하기로 했다면 100만 원 올랐잖아요. 100만 원 올랐으니까 기존에 100만 원에다 100만 원 플러스 해주고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걸 자본으로 분류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본의 종류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 중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는 것은? 1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존의 건물을 증설하기 위한 지출. 증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산 처리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에서 쓰는 용어로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외우셔야 돼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다음에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을 위한 지출. 기계가 고장나서 단순 수선했다. 그러면 이건 능률회복으로 보죠. 얘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 연수를 상당히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 더 오래 쓰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1번, 2번, 4번은 예,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므로 해당되는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하는 거고요. 3번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초록은 저장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주식회사 초록은 토지 구입 직후에 동토지 위에 있던 낡은 창고를 철거하였는데, 이때 철거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였다. 철거 비용 100만 원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앞에 내용에 건물의 철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건물 철거 중에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사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오래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철거비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토지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래된 건물이 있는 낡은 창고가 있는 이 토지 샀잖아요. 이거 회계 처리 토지로 해요. 토지를 산 목적은 뭐예요? 신축. 그럼 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가 평탄하지 않으면 정지해야 되겠죠. 그 정지 작업비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해요? 토지로 합니다. 토지의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해줘요. 이 철거 비용이 들어가야지 토지를 정상적으로 쓸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당사의 건물이었다. 그럴 때 철거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당사 건물 철거하고 창고를 짓기로 했다. 그러면은 당사 건물 철거한 것만큼 유동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되고, 철거비까지 줬으니까 철거비까지 손실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이게 당사의 건물을 철거하는 건지, 건물 신축을 위해서, 아니면 외부에서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철거하는 건지, 그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구입한 건물을 철거한 자료이다. 앞에 거하고 비슷하죠? 예.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거. 일단은 이거 토지로 처리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돈 주고 샀다 그러면은 이거 토지로 처리. 건물은 안쓸 거니까. 그럼 이제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8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쓰려면은 이전비가 발생되겠죠?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되는 거 비용 토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철거비, 철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철거비도 플러스. 철거하다 보면 고철 같은 게 생겨요. 부산물 수입이 생기면 이거는 돈을 받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건물 설거비. 신건물 설거비는 이거 우리가 취득한 거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처음부터 계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8천만 원에다가 50을 더하고, 철거비 100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부수수입 50을 빼게 되면 8,100만 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5년인 설비 자산을 기초에 취득하였다. 기초는 1월 1일을 말합니다.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할때 3차 연도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금액과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오른 것은? 숫자는 전혀 안 나왔어요. 얼마에 샀다 이런 말안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공식을 써봐야 돼요. 공식을 써놓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액법부터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1차 연도든 2차 연도든 3차 연도든 똑같아요.
그래서 지득 원가 빼기 잔존 가치. 공식 뭐였으면 앞에 보셔야 돼요. 나누기 내용 요소. 1차, 2차, 3차 똑같아요. 이렇게. 연수학 계법 볼게요. 연수학 계법도 앞에는 똑같아요. 취득 원가 빼기 잔존 가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분자에 연수의 역순. 연수의 역순. 마지막에 나누기 내용 연수 합계. 그래서 연수학 계법이에요. 분모로 들어간 내용 연수 합계를 구해볼게요. 먼저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로 하게 돼요. 그 연수의 역수는 1년 차는 5, 2년 차는 4, 이렇게 역순으로 내려가요. 3년 차는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3년 차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공식에 이 자리에 3을 쓰게 되는 거죠. 이두 개는 똑같고요. 지금 정액법하고. 그러니까 얘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자가 지금 3이 있고, 정액법은 이제 없어요. 분자에. 분모의 내용연수 얘는 이게 얼마 나와요? 5가 되겠죠. 여기 내용연수 볼게요. 1부터 5까지 더해봅니다. 그럼 이게 15가 돼요. 그 이쪽은 5분의 1 이렇게 된다면 얘는 15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15분의 3은 3일은 3, 3, 5, 15, 5분의 1이라고 같잖아요. 따라서 3년차 감가상각비는 같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의 기계장치와 건물의 주식회사 서울의 건물과의 교환내역이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상공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주식회사 상공은 공정가치의 차액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했을 때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해서 그럴 때 당사가 취득한 자산은 당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공이죠? 우리는 기계를 주고, 그 다음에 서울로부터 뭘 받았어요? 건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 공정가치 쓴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에 공정가치 써요? 우리가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계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계를 줬으니까 회계 처리하면 기계 장치를 이제 빼버리게 돼요. 당사의 기계 장치는 200.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80.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끝에 잘 보세요. 10만 원 현금으로 더 줬대요. 현금으로 10만 원 준 거는 그 둘의 차익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한 건물의 가치가 좀더 높은 거예요. 이럴 때 10만 원준 현금은 취득하는 자산에다 더해요. 그래서 시가 써놓고 공정가치 써놓고 여기다가 10만 원을 플러스하게 돼요. 추가로 준 돈이 없으면 그 100만 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1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0에다가 80 이렇게 되고 이쪽은 그래서 120에다가 아, 그 200에다가 50 이렇게 되겠죠?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이니까. 그러면은 이쪽은 300이 돼요. 이쪽은 현재 110에다 80 더하니까 120이 되겠죠? 아, 190이 되겠죠? 따라서 110에다 80 더하니까 190이고 이쪽은 200에다가 10 현금 10만 줬잖아요. 숫자를 잘안 보이니까 210이라고 써드릴게요. 210. 이쪽도 210이 돼야 돼요. 여기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하니까 110에다가 80을 더해요. 그럼 190이니까 20을 더 써줘야 돼요.
그럼 얘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차변 자리니까 비용의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여러분 20만 원난 겁니다. 정답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교재에 있는 이 내용, 이 부분 끝에, 여기 끝에, 이렇게 끝에다 한줄더 써주세요. 다잘돼 있는데, 끝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다만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받을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더 줬다고 그랬으니까 10만 원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내용을 이렇게 책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는 20만 원 손해 발생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